지금 사주를 알려줬는데 언니 누구한테 질 사람 아니다. 성향이. 그쵸? 대답해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셔요? 네. 응? 언니 어디 질 사람 아니고 언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일찌감치 내 것을 하겠노라라고 꿈꾸고 살으셔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래. 그렇기 때문에 언니는 남 밑에서 일도 못 하시고요. 내가 뭔가를 아이디어라든가 내가 대장 노릇하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펼쳐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언니 혹시 일을 지금 하시고 있겠죠? 네. 내 것을 하고 있진 않으셔? 네. 하고 계셔요? 회사 다니고 있어요. 언니? 네. 언니 회사를 하시고 있다고? 직원. 직원? 네. 근데 원래는 언니 사주에는 내 것을 하고 내가 이렇게 우두머리 역할을 하면서 내가 결정을 내리고 뭔가를 오더를 내리고 이렇게 해서 사셔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거지 지금은. 네. 그러면 내 걸 할 생각은 전혀 없고? 생각은 계속 하죠. 근데 아직 시기를 지켜두고 보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거 일을 생각을 하시는 자체를 내가 이걸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언니 2년이나 됐까 언니 마흔 전에 언니 거 하실 생각이 뚜렷하게 있어. 아니야? 좀 하고 싶은 건 있기는 해요. 뭐? 애견 카페 같은 거 하고 싶기는 해요. 아, 애견 카페를 차려서 그걸 운영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좀 빨리 실행을 하셔도 상관없으신 게 왜 올 하반기부터 언니의 움직임이 기운 자체가 조금 그런 쪽으로 많이 돌아. 외부적으로 돈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저 일이 업무가 좀 지금 하던 업무에서 바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바깥쪽으로 이제 그런 외부적인 일이야? 네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사무실에서 이거 하는 건데 이제 업무가 바뀌면 네. 내가 외부적으로 많이 돌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아,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언니 가슴속을 느껴보면 왠지 내 일을 이제는 손을 조금 빨리 잡아 당겨 와야겠다라는 그런 그 심리가 난 느껴져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이동 변수로 인해서 언니 말대로 내 이 업무가 바뀌면서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뭔가 그걸 뭐라 그래? 영업을 영업 아닌 영업일 수도 그쵸? 있잖아요. 영업을 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렇게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이렇게만 언니가 직장 생활만 할 거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 그러니까 마흔 전에는 마흔 하면 언니가 3-4년 빠르면 3-4년 안에는 내 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고 언니가 이게 업무가 바뀌면서 내가 좀 수월하고 괜찮으면 언니는 투잡도 뛸 수 있는 사람이야. 내 거 원래 하는 거를 갖다가 접지 않고 이게 내가 그냥 부업 쪽으로 차려놓고 뭔가를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맡기게끔 그렇게도 보여. 언니 그런 꿈도 갖고 있어? 두 가지 다 놓고 치고 싶지 않은 거야? 지금 일을 바꿔서 다른 일을 지금 배우고 싶기도 하고 장사도 하고 싶기도 해서 좀 이제 뭐 여유가 있으면 바로 이렇게 해보겠지. 근데 원래 보통 우리가 두 마리 토끼 다 잡다가는 한 개도 못 잡는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보통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제지를 한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또 요새 시국도 시국이니만큼 뭔가를 새롭게 차린다라고 했을 때 그냥 아무렇게 생각 안 하고 과감히 차리세요 괜찮아요 라고 할 만한 그런 좋은 경제권이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닌데 왠지 언니 그게 가능할 것 같아. 언니는 아직 확신이 딱 안 섰지. 근데 이게 준비만 된다라고 하면 언니는 투잡을 뛰셔도 내가 그거를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내 마음이 될 수 있다라고 난 보여지고요. 언니가 어쨌든 간에 지금 그거 말고도 내 사주에 어쨌든 문서적으로 뭔가를 정리를 해야 될 것도 있으시잖아. 언니가 지금 사주를 두 개를 알려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문서 정리가 뭔가를 돼야 되는데 이게 조금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진 않아, 언니.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조금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락이 뭔가 그쪽에 또 닿아야 되는 그런 것도 보이거든요? 이게 상황이 지금 언니 호적이? 두 개라고 보시면 되잖아, 그러면. 그쵸? 이거 말해도 되는 거지? 하지마. 어쨌든 이거 문서는 조금 몇 년 걸릴 것 같아.
일단은 아래쪽에 그러니까 그분만 만나게 되면 어 맞아 원래 뭔가 연락이 네, 가야 네. 되는데 연락이 닿아야 되는데 본 원래 그 맞아요, 쪽에 맞아요. 어 나는 그렇게 공수를 받았어. 그래서 거기서 오케이 해줘서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가져가세요 라든가 포기를 이렇게 친권 이런 걸 뭐 넘겨야 된다고 네네, 어 그래야지만 이게 빨리 끝나는데 지금 그게 연락이 수월하게 닿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소송처럼 들어가 버린 것밖에 나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언니? 아 복잡해진다는 건가요? 네 이게 굉장히 단순한 문제인 것 같아 우리들이 보기에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따지면 절대 단순한 일이 아니야. 변호사랑 상담했을 때도 저거 큰 문제 없을 것 같다 되게 그냥 간단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 근데 그쪽에서 이렇게 해주기를 제스처 쳐주기를 간단하게 안 될 것 같다는 어. 소리야. 그래 알았어 오케이 이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가 괜히 신경을 좀 안 써도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신경을 쓰게 생겼어. 근데 이게 좀 2, 3년은 걸릴 것 같아요 빨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내가 한 번은 겪고 지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언니가 변호사한테 맡기고 조금 천천히 가시게끔 생각을 하시고 지금 그냥 사주 자체로는 언니는 투잡을 뛸 수 있는 사람 욕심 많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어? 그런 게 있다면 내가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고요. 결혼 자체도 언니는 일찍 가면 조금 실패수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하지만 금전으로는 또 큰 문제가 없이 들어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언니는 사랑이라든가 이성적인 문제는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 언니 사주는 어? 이해 가셔? 왜 웃는 거야? 맞아서 웃는 거야? 아니면 틀려서 웃는 거야? 언니는 이성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복잡해. 그리고 속상한 일도 많았어야 됐고 내가 가지고 싶은 남자, 내가 저 사람을 선택하고 싶은 남자라면 항상 탈이 많았고 내가 싫은 남자, 내가 좀 아니한 남자라 그분들 잘못 걸리잖아? 그럼 언니는 그 사람들한테 집착처럼 이렇게 당해야 되는 사람이야. 왜 이래? 와 놀랬어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언니는 차라리 내가 그냥 진짜 뭐 부부 혹은 결혼 가정 내 자녀 문제 이런 거 아니면 결혼 솔직히 싫어. 어 결혼이란 자체가 그냥 나한테는 좀 얽매이는 삶 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언니는 절대 누구한테 얽매이면 안 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이래야 되는데 누가 나한테 터치를 하는 순간 언니는 굉장히 예민해지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 또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성 문제도 언니는 그냥 차라리 내가 뭐 남들한테 나 빨리 늦게 결혼하고 뭐 애 없고 뭐 이런 거 소리 듣는 거 귀찮은 거 아닌 이상 늦게 가. 근데 그게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안팎으로 좀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아 나도 좀 안정적이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아, 결혼도 하고 싶고 애도 갖고 싶은데 아씨 근데 이놈이 달 놈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막 팔려가듯이 마음먹이 하고 싶지도 않고 절대 언니 막 그런 생각이 요즘 되게 많거든요. 생각만 많을 뿐이지 어차피 올해 결혼은 없고요. 누구를 언니를 갖다 대줘도 올해는 언니 마음에서 그 사람을 못 받아들여. 어? 이미 언니 마음은 남자라는 건 지쳤어. 아니 지침이야. 어? 굳이 감정 소모하고 싶지 않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 일 하는 거 방해되지 방해 안 받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야. 그때 내가 그랬잖아. 어? 뭐 집에 식구들에서 너 결혼 왜 안 하니? 너도 애 낳아야지 시집 가야지 이런 닭달만 안 하면 그냥 내가 어? 그냥 혼자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뭐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저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냥 맘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고 자녀는 없지는 않아요. 근데 언니가 이왕 늦은 거 어? 그렇게 많이 늦지도 않았지만 마흔 하나 넘어서 가잖아? 그러면 오히려 그때 진실된 사람을 만날 수 있고요. 자녀도 그냥 언니 딱 하나 예쁘게 가꿔서 예쁘게 이렇게 진짜 내 분신인 것 마냥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예쁘게 하나 키우면 언니는 잘 키우실 것 같아. 그리고 언니가 뭔가 욕심은 굉장히 많은데 또 사람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는 면에서는 언니가 시야가 많이 넓지가 못해.
이해가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일적인 부분에서 능률적인 뭐 내가 돈을 번다든가 뭔가 바깥에서 외부적으로 하는 일들은 언니가 시야가 굉장히 넓어. 근데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시야가 그렇게 넓지가 못해. 그러니까 내가 귀찮으면 많은 거야. 그냥 복잡한 게 싫은 거야,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좀 빨리 사람한테 빨리 질리는 성향도 맞아. 쉽게 지치고 질리고 금방 식어. 그쵸? 어. 근데 왜 나를 갖다 만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를 들들 못 가? 도대체가. 어? 그냥 누가 이쁘게 생기래? 근데 그러면 결혼은 나중에 하면 되고 제가 지금 연애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근데 그렇게 못 맞 뭐라 그래야 돼 이거를 딱 왜 안주하고 싶지 않은 느낌이 들지? 이 사람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근데 이 사람이 좀 너무 힘들게 해서 약간 뭐라 해야 돼, 너덜너덜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냥 만신창이가 된 기분? 그러니까 언니가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 사람이 좋지만은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행동들이라던가 나한테 하는 것들은 싫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라고 딱 되게 애매모호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행동들을 보면 놓고 싶어, 짜증나, 싫어 그냥 갑자기 막 순간. 근데 놀려고 하면은 여기서 안 놔주는 거. 그것 또한 언니 욕심이다. 그치? 그쵸. 근데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는 안 가. 왜? 언니가 아마 놀 거야. 이미 질리고 지쳤어. 그리고 이 사람한테 재미 볼 수 있는 건 없어. 내가 왜 언니가 이거를 못 놓고 있는지 알려줄까? 외롭기 싫어서. 그냥 뭔가 모르게 틀은 가지고 싶은데 그 틀 안에서 내가 내 맘대로 못 움직이니까 싫은 것 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절대 나를 갖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둘 사람이 못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울타리를 빼내면 내가 갑자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허전함에 못 놓는 것 뿐이지 이미 놓기는 애진작이 났어. 이걸 놔야지 언니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2-3개월만 언니가 마음고생하면 가을절기에 분명히 새로운 사람 들어올 것 같고요. 그 사람 또한 결혼으로 갈 상대는 아니지만 이렇게 힘들게 연애하진 않을 것 같아. 뭐하러 이렇게 힘든 연애를 해. 그 사람한테도 죄야. 그렇지 않아? 대신에 언니가 사랑이라는, 아까 말했듯이 사랑을 쫓아가다 보면 언니가 굉장히 힘든 삶을 살 거지만 차라리 내 명예와 금전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잖아? 그러면 더 안정적인 삶을 살되 그에 따라서 남자도 같이 껴서 들어올 거야. 부가적으로 다. 그러니까 언니 얼굴 예쁘고 누가 봐도 남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인데. 마스크 써서 그래요. 왜? 마스크 벗으면 아니야?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자동적으로 언니가 열심히 일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잖아? 그러면 마흔 넘으면 내 사람이 자동적으로 들어올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랑 따라 가지 마세요. 그리고 언니가 늘 내 부모한테 사랑을 받은 것 같이 보이나 내 가슴에는 상처가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공허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왜 남보기 좋게 부러운 가정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채워지지 않는 그 정차다 살말리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언니가 외롭게 컸대. 근데 우리 가족적인 면에서 보면은 누가 너보고 외롭게 컸대? 라고 아마 그럴 거야 식구들은. 근데 언니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 응? 그러니까 그런 끈들을 못 놓는 것 같아 남자들한테. 그래서 구속받는 거 싫어하는 거야. 왜? 내가 또 하나 얘기해줘. 언니는 어렸을 때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남들한테 손가락질 안 당하게 키우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던 분이야, 엄마가. 근데 그 틀 안에서도 언니는 엄마가 정해준 규칙, 그리고 새아버지가 정해준 규칙대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대.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사람들이 나를 갖다 터치를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마 저렇게 하지마 그러면 화가 나는 거야. 왜? 내가 그 틀을 깨면 우리는 화목한 가정이 깨져 보이거든. 그것 또한 부모님들이 용납이 안 됐기 때문에 언니 보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해 막 이러고 살았단 말이야. 그 심리가 언니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축척이 돼서 언니가 진짜 차가워서 냉정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게 못 받아치는 거야. 이해 가죠? 응. 그러니까 그것 또한 나만의 상처지. 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처. 응?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는 괜찮아 언니. 응? 궁금한 거. 내가 뭐 이러쿵저러쿵 언니에 대해서 이제 일단 떠들어는 놨어. 어? 근데 언니가 뭐가 해결이 될까요? 라고 왔다기보다는 그냥 내 삶이 딱 놓고 보면 그냥 파란만장한 것 같으면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삶인데 라고 하면서도 또 아니야.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이 시기에 작년부터 내 마음속에 고민이 아마 많이 생겼을 거야.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이 과연 잘 사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뭘 줄기를 잡고 살아야 되나? 요즘 그 생각 진짜 많이 이게 그냥 내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것 뿐이지 언니가 뭐 내일 당장 이거를 해결을 안 하면 어떤 선택을 안 하면 어떻게 되고 그래서 무슨 답을 찾아야 되고 이런 당장의 급한 문제로 온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언니 본 뿌리가 있잖아. 근데 그 줄기에서는 언니를 갖다가 그래도 내 자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새로운 줄기에서도 내 자손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 그 양부리의 기운으로 인해서 언니가 이렇게 혼돈된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근데 이걸 어쩌겠나. 어? 이미 오랜 세월 그렇게 사셨는데 근데 그냥 오래 시기 지나잖아 언니?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다시 내 마음이 안정권에 또 찾아 들어가. 이건 인간으로 언니가 뭔가를 머릿속으로 고민을 한다고 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뭐 정책성이니 내 뿌리니 어쩌니 이런 거 그냥 내려놔. 혹시 없어도 살 수 있거든요. 어떻게 잘 살아왔고. 맞아. 그리고 뭐 이거를 호적을 빨리 정리를 안 한다고 해서 언니가 큰 피해를 입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속에 내가 이거를 빨리 뭔가를 정리를 해야지만 내 마음이 잡힐 것 같아서 언니가 이게 지금 서두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언니가 뭐 이거를 뚜렷하게 지금 카메라 킨 상태에서 말하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둥글려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끼리는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야 요것도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고 안 되면 만약에 저쪽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그걸 안 놔준다고 하면 굳이 그거를 갖다 크게 싸움을 만들지 마세요. 이거 있어도 똑같아 언니 삶은. 응? 그쵸? 크게 달라질 거 없어. 응. 그니까 언니 그냥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열심히 사시면 돼.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그냥 다 들은 것 같아. 그쵸? 궁금했던 것도 다 들었고 근데 참 남자복이 없다는 건 슬픈 것 같아. 근데 남자 복이 없다라기보다는 내가 그랬잖아. 언니가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누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터치가 들어오고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제지가 들어오면 그거를 못 받아들여 하는 그거를 과정을 얘기를 해줬잖아. 그래서 그런 것 뿐이야. 근데 언니가 그런 심리적으로 그런 압박이 없었더라면 그냥 늘상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언니는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억눌려서 내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 행복하게 보여야만 했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막 움직이게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커서는 내 자아가 생기니까 싫어. 누가 나한테 그렇게 강요하는 거. 내가 싫은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어렸을 때 그 심리가 크면서 터지면서 커서 남들이 나한테 그렇게 대하면 못 받아치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는 그런 선입견이 벌써 생겨버렸잖아. 남자한테 얘 나 집착하네? 가두려고 하네? 그럼 싫어 벌써. 그럼 난 이 사람이 좋은데 그냥 걔가 나한테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싫은 거야. 그러면 나는 결론은 어떻게? 내가 안 힘들려면 놔야 돼. 그래서 언니가 남자복이 없어 보이는 것 뿐이야. 남자복이 진짜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언니가 그 아픈 어렸을 때 과거의 그 상처만 내가 좀 다스려 놓으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주는 관심을 집착이라고 나한테 왜 이렇게 집착해 짜증나
왜 관여해가 아니라 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내가 궁금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지. 이해 가요? 내 말? 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